것도요. 네. 습관을 몸에 체득할 때까지가 3주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한 1주 해보고 어머 얘 안 되네 이렇게 그렇군요. 하지 마시고요. 3주 동안 인내와 기다림으로 아이를 네.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아빠한테도 교육이 필요해요. 네. 아이가 잠들 때는 조용조용히 들어오실 것.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아빠는 이쁜 마음에 아빠 왔다. 맞아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때는 한 발 물러서서 내 아이가 잘 크게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게 내가 아빠로서 할 일이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요. 아, 우리 아이 나쁜 습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혹시 손톱 물어뜯는 아이들 있나요? 예, 있어요.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좀 욕심이 좀 많은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시험 기간이다 이러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엄마 나 왜 이렇게 피났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를 보면 시험 기간이라든가 자기가 불안하거나 네. 이럴 때 손톱을 뜯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지금 큰 아이도 손톱을 네. 물어뜯거든요. 아. 불안. 마음의 이 행동들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그 아이 환경의 변화가 온 거잖아요. 시험 기간이라는. 네. 작은 아이들도 우리 어린 아이들도 손톱 물어뜯는 경우요. 심리적인 변화가 있거나 물리적인 변화가 있을 때 손톱을 많이 물어뜯어요. 네. 잘근잘근 씹고 심지어는 손톱을 안 깎아줘도 될 만큼 물어뜯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손톱 물어뜯을 때. 그래가지고 그냥 아니 얘가 자꾸 파고들어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혼내켜도 막상 해결을 못 봤어요. 근데 크니까 조금씩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환경을 좀 괜찮다. 성적은 인생의 모든 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밖에 못 해줬었어요. 좋은 엄마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근데 이 집은 잘해요. 저... 아니에요. 네. 그래요? 네. 아유 부러운 엄마 중에 한 분이시네요. 아, 그래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아이들 손톱 가는 건 당연하거든요. 불안하니까. 네. 근데 거기서 하지 마. 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죠. 그때뿐이에요. 아차 손이 들어갔네. 어린아이들도 야 너 하지마 손 내려 이러면 집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손톱 물어뜯는 것에 아, 관심 받는구나. 아~ 더 많은 행동을 보입니다. 하지마 하지마 하면은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네. 예,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손톱 물어뜯을 때 야 너 손 이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 못 본 척 해야 되나요? 그런 부모님이? 못 본 척 하면은 아이가 또 숨어서 딴 데 가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알고는 있지만 너한테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는 가만히 가서 손을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죠. 말하지 않고. 괜찮아. 무언의 표현으로 내려주거나 아니면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아주거나. 사실 그 아이는 불안해서, 큰 아이들은 불안해서 뜯고요. 어린 아이들은 사랑이 고프다는 얘기입니다. 허전해서. 네.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어. 나 좀 안아줘. 우리가 애정결핍이라는 말을 가끔 해요. 예. 그런 아이들이 손톱을 많이 물어뜯고요.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손톱을 많이 물어뜯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빨간 약 발라준다. 네. 소용없어요. 더 빨간 약 있네? 한 번 더 먹게 되고 입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반응 보이지 마시고요. 조용히 손을 내려주세요. 괜찮아, 불안하구나, 안아주거나. 그러니까 큰 아이들도 손톱 물어뜯을 때는 조용히 내리고 지금 시험 때문에 불안하지? 엄마도 알아. 그 정도까지만 아시면은 말해주시면은 아이들 금방 알아듣습니다. 작은 아이들도 손톱 물어뜯을 때 조용히 내려주시고 아, 너 심심하구나. 엄마랑 놀까? 라고 해서 빨리 환기를 시켜주면 아이들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이 손톱 물어뜯는 습관이 그 한두 시간에 아니면 일주일, 이주일 내에 형성된 습관이 아니거든요. 좀 기간이 오래됐어요. 오래됐을 만큼 고치는 것도 오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그리고 어린아이들 손 빨거나 혹은 물어뜯을 때는 놀이가 중요해요. 손놀이. 손인형 껴서 놀거나 아니면 차륙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손을 많이 움직여주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자, 다음도 나쁜 습관이 또 있습니다. 거짓말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거짓말들 많이 하나요, 우리 아이들? 해요. 또 조금씩 하기 네. 시작했어요. 아, 그래?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벌써 4살짜리인데. 그 전혀 없었던 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있었던 것처럼 막 환경까지 막 만들어서 그때 누가 무슨 말을 했다? 이렇게까지 하더라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 현장에서 봤는데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나쁜 거짓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네. 이제 시작이구나는 했어요. 이제 내가 결심을 해야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셨던 네. 모양이죠. 사실 아이들 최초의 거짓말은요 예. 발달 단계의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예. 그런데 아이들 지금 한 4살 정도 제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판타지 세계를 경험하는 때가 있어요. 아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자기 눈앞에 보여주는 것처럼 말을 한 경우, 예. 그렇죠? 어른들은 이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상상 속에 친구도 만들고 일도 만들고 자기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거짓말하는 아이들 보면은 자기 힘을 과시하고 싶거나 관심을 끌고 싶을 때. 거짓말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 시작이구나라고 그냥 그만두셨어요? 네, 그분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그러면 그 아이가 또 거짓말을 하게 될 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무 생각이 네네네. 없었네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이제 네. 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큰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엄마들이 큰애보다 둘째보다 첫애에 대한 기대치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치의 아이들도 나를 기대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일단은 초등학교부터 들어가면 성적에 대한 거짓말을 조금 하더라고요. 내가 1등 했다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고 실망할까 봐 2등 했는데도 엄마 나 1등 했어. 나만 100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내가 너만 믿고 있다라고 나 이거 너를 기대한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것도 안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워. 네. 네. 만약에 누군가가 조민희 씨한테 네. 나는 당신만 믿어요. 아우. 당신 잘해줄 거예요. 네. 세상에 당신밖에 없어요. 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그런 얘기 한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네. 남편은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도망가고 싶죠. 그렇죠. 왜 나만 바라보나. 그렇죠. 네. 아이들은 더 부담스럽죠. 너 잘해줄 거야. 너는 최고니까.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언제나 최고를 유지해야 되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예, 엄마한테도 인정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대부분의 반응들이 너 거짓말했지? 하지 마. 단칼에 이건 잘라야 돼. 라고 생각해서 초장에 잡는 경우가 많아요.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거짓말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 너 한 번만 더 걸리면 너 알아서 해. 라고 혼을 내면 그때는 무서워서 안 해요. 아, 엄마가 무섭구나. 근데 뒤돌았으면 더 크게 하게 되는 거죠. 더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예, 그 거짓말